왔어? 두 글자. 뭐해? 뭐하니요? 뭐해? 장난하나 지금? 이것도 딛디? 다 딛디 오빠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그냥 너, 보내도 되는 거죠? 말을 못 해본 것 같아서 야 뭐가 왔어?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뭐? 피해노동이그 태현 씨 오늘 대화를 못 해본 것 같아서 잠시 볼 수 있을까요? 피아노동이랑 밴드동 사이에서 3분 후에 봐요. 3분 피아노랑 밴드동 사이에 3분 후에. 내가 볼 때는 저 문자 보내신 분은 좀 방송 조금 해보신 분 같아요. 소유? 왜냐면 나는 막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도 카메라 이렇게 있고 그럴 테니까. 나도 만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긴 했긴 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일단 나가야지. 누군지 알고 누구한지 누군지 일단 나가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 오늘 대화를 너무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서라고 왔어. 아니 근데 문별 씨랑 나 오늘 인사조차도 못 해본 것 같아. 아까 펀치 씨랑은 식사 잘 먹어요 하면서 인사했고 소윤 누나랑은 원래 좀 아니까 뭐 귀엽 얘기했고 왜 문별 씨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아씨 나 잘못 눌러가지고 두 번 눌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왜 한 번도 말을 못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왜 한 번도 말을 못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아 어떡해. 아, 네. 잔나비 씨 다음으로 같이 해보고 싶은 분이 남태현 씨였고 아까 전에 송소희 씨랑 하는 걸 보고 사실 이게 좀 고음이 올라가는 노래를 남태현 씨가 부른 걸 많이 못 봤었어요. 어 음역대가 꽤 높네. 다른 느낌으로 좀 곡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남태현 씨를 픽하게 됐어요.